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지난번 장모님과 함께 수족관에 가면 생기는 일이라는 영상 많이 사랑해주셔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27마리의 치어를 또 낳으셨다고 해요. 굉장히 기쁜 일이죠. 오늘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미스테리한 달팽이로 불리는 어항 속의 청소부 애플 스네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분양가는 한 마리에 1,500원에서 2,000원 선이고 더 저렴한 개인 분양도 많이 있습니다. 크기는 보통 50원짜리 동전만 한데 탁구공 크기만하게 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애플 스네일에 대한 7가지 사실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끔 어항을 보다 보면 애플 스네일이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허파 속에 많은 공기가 들어가 있을 때 애플 스네일들은 자주 수면 위로 떠다닌다고 해요. 몇 주간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플 스네일은 자웅동체라서 암수가 없어도 알을 낳고 번식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명백히 틀린 사실입니다. 애플 스네일은 암수가 따로 있고 혼자서는 절대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겉모습만으로는 암수 구분을 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니 여러 마리 길러서 그 중에 암수가 모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좋습니다. 애플 스네일 알은 갓 산란됐을 때는 우유빛이지만 수시간 안에 금방 단단해지고 1일이면 뭐 흰색, 녹색, 분홍색 등의 최종적인 색깔을 띠게 됩니다. 2주에서 4주면 새끼들이 알껍질을 먹고 그 구멍을 통해 수면 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간혹 어항 밖으로 탈출하여 바닥에서 마른 골뱅이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서 수면을 낮추시거나 뚜껑을 덮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애플 스네일이 소이랑에서도 잘 산다는 분들이 있는데 애플 스네일은 소이랑 같은 약산성 소질에서는 껍질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구멍이 뚫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키우려면 중성에서 약 알칼리성 소질에서 키워야 합니다. 즉 애플 스네일에게는 소일보다는 산호사가 더 좋다는 거죠. 애플 스네일의 껍질에는 칼슘이 중요한데 칼슘 농도를 올리려면 대리석 가루나 석회암, 조개껍데기 등등을 넣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애플 스네일은 허파와 아가미 모두를 사용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아가미를 쓰고 반대의 경우에는 허파를 쓰기도 하죠. 자연 상태, 특히 물이 부족한 건기에 아주 유용한 생존 능력입니다. 흙 속에 들어가 여름잠을 자기도 한다니까 100만 불짜리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애플 스네일이 판매 금지, 사육 금지 어종이라는 말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애플 스네일은 맘 놓고 키우셔도 되고 판매도 가능합니다. 판매 금지 사육 어종은 제가 지난번에 물생활하다가 처벌받기 좋은 행동 베스트 5라는 영상에 남겨놨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스네일이 온도를 가리지 않고 잘 큰다는 말이 있는데 결코 동절기 차가운 온도에서는 잘 클 수가 없습니다. 애플 스네일은 열대성 동물이라서 일반 열대어와 같이 18도에서 28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24도에서 가장 활발하고 18도에 이르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애플 스네일은 귀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요. 시력도 매우 좋지 않아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 요 정도만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애플 스네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눈치채셨겠지만 저도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좀 불편하셨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폭발하세요. 물뽀.